점점 앞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질 경우 앞으로 계속 간다고 해요. 그래서 등이 굽고 아랫배가 나와 있으면서 몸의 중심이 발 앞꿈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런 체형은 오다리가 많다고 하는데 구두 뒷굽의 바깥쪽이 쉽게 닳고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향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데 상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거나 왼쪽 어깨가 앞으로 나와 있거나 하면 보통은 우향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가는지 앞으로 움직이는지 뒤로 가는지에 따라서 내 몸 체형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척추 기울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체가 구부정하게 변하고 두 다리는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오다리가 된다고 해요. 저도 아무래도 지금 딱 봤었을 때 오다리가 되기 쉬운 다리로 지금은 변했는데 원래는 약간 이렇게 일자 다리였거든요. 현재는 지금 거의 오다리 흰다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종아리 있는 부분이 안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붙거든요. 근데 걸음걸이라든지 골반이 비틀어지면 점점 다리가 휘어지기 때문에 요 리포머 타이즈로 테이핑 요법을 통해서 골반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리 회전력을 전달을 해서 바디로직 리포머로 몸매 교정을 하면서 골반을 딱 고정을 해주고 이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이 모두 연결돼서 도미노처럼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골반하고 하체가 개선이 되면 상체까지 같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이 리포머 타이즈로 골반을 교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골반을 세워주는 밴드가 힙 아래를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착용을 할 경우에 힙업 효과가 있고 오다리 등 다리 모양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좋으실 것 같고 자세 문제로 발생하는 골반통이라든지 생리통, 허리 통증에도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여기 바디로직 리포머에는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신축성이 서로 다른 토크밴드가 설계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토크밴드는 리포머 팬츠를 입고 걸으면 걸을수록 회전력하고 자극이 강해져서 딱 틀어진 제 골반과 체형을 딱 잡아주면서 개선을 해준다고 해요. 일반적인 보정 속옷은 군살만 딱 이렇게 압박을 해서 몸매를 보정해주는데 이 바디로직 리포머는 자세를 교정하고 몸매와 체형을 아름답게 해준다고 하니까 몸매 교정을 위해서 보정 속옷보다는 이렇게 바디로직 리포머를 사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바디로직 제품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카이로프랙틱 전문가하고 한의원 임상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진 리포머이다 보니까 보통 골반 교정을 원하시거나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오래 이제 상담을 한다든지 뭔가 업무를 하다든지 그런 분들이 제일 쓰셨을 때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비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착용하기 전과 후에 눈을 감고 제자리 걸음을 걸었을 때 그럴 때 몸의 균형이 좋아지는 게 딱 눈에 느껴지다 보니까 몸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생활을 하면서 망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자세를 교정하는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자세 교정이 필요하다라든지 골반이 비뚤어졌다든지 그런 분들이 사용하셨을 때 제일 좋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꼭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